소곤소곤 마법사 코코 글 태우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1화 딸기 케이크 안녕 친구들 나는 코코야 소곤소곤 마법사 코코 나는 소곤소곤 마법사 집안의 100번째 마법사야 우리 가족은 모두 마법사야 엄마는 99번째 마법사고 할머니는 98번째 마법사 증조할머니는 97번째 마법사 또 위의 할머니는 96번째 마법사 모두들 마법사였어 나는 우리 집에 100번째 마법사인 셈이지 1대 마법사인 마고 할머니부터 100번째 마법사인 나, 코코까지 우리 마법사들은 모두 아이들과 함께 했지 우리는 마법의 꿈가루를 뿌려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꿈을 만들어주는 소곤소곤 마법사야 지금이 몇 시일까? 벌써 9시잖아? 약속이 늦겠어. 무슨 약속이냐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거든. 오늘은 지아라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야. 빗자루야! 어딨니? 샤넬은 나의 마법의 빗자루야. 100년을 나와 같이 했지. 코코님, 저를 찾으셨나요? 샤넬 늦겠어. 어서 지아에게로 가자. 네, 주인님. 쉿, 빗자루야. 아이들이 잘 시간이야.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알았지? 네. 쉿. 코코는 빗자루를 타고 지아방 창문 앞으로 갔어. 지아의 집은 3층이거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지아의 집 문을 두드릴 순 없잖아. 코코는 지아방 창문을 톡톡 두드렸지. 지아야. 코코다. 기다리고 있었어, 코코. 지아야, 안녕. 내가 늦진 않았지? 응. 코코는 창문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어. 창문에서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창문을 닫았지. 지아는 동그란 해리포터 안경에 빨간색 줄무늬가 그려진 그리핀도르 잠옷을 입고 있었어. 오늘 잠옷이 아주 멋진데? 응, 코코. 내 잠옷 멋지지?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그리핀도르 잠옷이야. 멋져? 자, 이제 시작해볼까? 지아는 힘차게 응 하고 대답을 하고는 침대로 쏙 들어갔어. 지아가 두 눈을 꼭 감았지. 꼭 감은 두 눈과 찡그린 콧잔등이 귀여웠어. 코코는 은행나무 가지로 만든 마법 지팡이를 높이 들고 주문을 외웠지. 소곤소곤 수리수리 소곤소곤 수리수리 코코는 지아에게 마법의 꿈가루를 뿌렸어. 소룩, 소룩. 지아에게 무지갯빛 마법의 꿈가루가 내려와. 너무 예쁘다. 쉿, 친구들. 지아가 잠들었어. 지아는 어떤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까?
코코가 지아의 꿈속에 도착했어. 지아의 꿈속은 솔솔 맛있는 냄새가 나. 이건 바로 코코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향기잖아. 초록색 앞치마를 입고 빨간색 빵모자를 쓰고 지아가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네. 노란 스펀지 케이크 위로 하얀색 생크림을 쓱쓱 바르고 빨간색 딸기를 콕콕 올려두었지. 지아는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었나 봐. 코코는 바람처럼 지아에게 달려갔어. 코코도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었거든. 지아야! 딸기 케이크야. 응, 코코. 내 딸기 케이크 어때? 너무 예쁘다. 코코도 한 입 먹고 싶다. 한 입, 안 돼. 이 케이크는 코코에게 줄 수 없어. 1층, 2층, 3층. 와, 3층 케이크인걸. 그럼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안 돼. 지아가 3층 케이크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안 돼. 3층은 코코가 먹고 2층은 지아가 먹어도 그래도 1층이 남잖아. 그래도 안 돼. 왜? 왜? 코코라도 안 돼. 비밀이야. 지아는 비밀이라며 딸기 케이크를 주지 않았어. 코코는 뾰루통해져서 괜히 지아의 딸기 케이크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어. 나도 케이크 먹을 거야. 나도 케이크 먹을 거야. 지아도 코코를 따라 딸기 케이크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어. 안 돼, 코코. 안 돼. 딸기 케이크는. 뱅글뱅글, 빙글빙글. 코코도 지아도 어지러웠어. 코코가 딸기 케이크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어. 퍽! 딸기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어. 지아는 부서진 케이크를 보며 그만 울고 말았지. 딸기 케이크! 할머니 생일 케이크란 말이야! 아, 딸기 케이크는 지아가 먹으려던 게 아니었구나. 할머니의 생일 케이크라니. 순간 코코는 얼굴이 빨개졌어. 미안해, 지아야. 네가 만든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심술이 났어. 코코는 두 손을 지아에게 내밀었어. 미안해. 할머니를 위해 다시 딸기 케이크를 만들자. 다시? 미안해, 지아야. 우리가 같이 딸기 케이크를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야. 나도 미안해. 안 된다고만 해서. 같이 딸기 케이크를 만들자. 둘은 초록색 앞치마를 입고 빨간색 빵모자를 쓰고 노란 스펀지 케이크 위로 하얀색 생크림을 쓱쓱 바르고 빨간색 딸기를 콕콕 올려두었지. 1층, 2층, 3층, 4층, 5층. 짜잔! 맛있는 5층 딸기 케이크가 완성되었어.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5층 딸기 케이크를 받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함박 웃음이 가득했어.